울산불교종단연합회에서 2016 태화강 연등축제조직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했습니다. 울산불교종단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연합회 소속 스님과 신도 등 4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자비로운 마음, 풍요로운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2016 태화강 연등축제조직위원회 출범식을 봉행하고 연등축제의 성공 개최를 발언했습니다. 연합회 회장 만초 스님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에게도 큰 선물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. 2016 태화강 연등축제조직위원장 해약 스님은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연등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2016 태화강 연등축제는 다음 달 30일 불교 한마당 잔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점등식에 이어 5월 1일 태화강 둔치에서 연등축제 본 행사와 제등 행렬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.